금융위원회에서 누구를 소환했는지 알아야 아, 됩니다. 그쵸. 누구냐? 루나 관련된 사태를 통해서 이제 신영성 테라 대표, 그리고 김지훈 DSRV 랩스 대표, 네. 그리고 송치영 업비트 회장을 불렀지만 이제 이 중에서 두명안 나온대요. 안 나왔죠. 이제 신현성 안 나온다고 했고요. 송치영 안 나온다 해서 그쵸. 송치영 업비트 회장 말고 다른 사람. 서구? 이서구 서구요? 형. 서구 형이 대신 나왔습니다. 아, 서구 형 나왔어?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김지훈 DSRV 랩스 대표와 그리고 이서구 지금 서구 형이 지금 두 네네.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환돼서 한 이야기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맨 처음에 테라 인프라 제공의 DSRV 랩스가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데 뭐 네네. 기사는 테라 루나 사태에 대한 뭐 책임에 대한 회피라고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실제로 라이브로 봤는데 네네. 별거 없었어요. 별거 없었어. 아니, 뭐할 말이 없어, 이 친구는. 왜 그러냐면 DSRV 랩스 대표 오른쪽에 있으신 네네. 이쪽에 계신 김지윤 대표님은 네네. 루나 코인을 그냥 채굴을 하시는 채굴자였어요. 네네. 루나 코인 채굴이고 초기 채굴자. 심지어 루나만 채굴한 게 아니라 네네. 루나 이외에도 약 30가지의 코인을 채굴하시는 분입니다. 오. 그 중에서 하나가 루나였고요. 네네. 루나도 우연찮게 초창기 채굴을 해가지고 네네. 앵커 프로토콜 아시죠? 네네. 앵커 프로토콜이 20% 이자 준다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모였잖아요. 그쵸? 그거 등장 전부터 루나 코인에 이제 채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는 광부예요. 그냥 말대로. 광고. 그래서 할 말이 없어. 그리고 돈도 얼마 못 벌었어. 저 보면 저기 그걔 업비트 밑에 층에 있는 놈. 해시드. 해시드는 돈을 진짜 많이 벌었잖아요. 네네. 얘는 얼마 벌었다? 20억 벌었대요. 자료 제출했대. 자료 다 제출해서 얼마 벌었냐 이 새끼야. 너도 루나 코인 관련된 거 아니냐? 너도 돈 뒤지게 번거 아니냐 했는데 열심히 돌려서 한 20억 벌었다고 합니다. 20억 벌었대요. 또이 친구는 사실 애매합니다. 애매하죠.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저쪽에 왼쪽에 계신 분이 열심히 질문을 했지만 결국엔 좋은 답변은 거의 없었다. 질문은 잘했나요? 질문이요? 질문은 했긴 했는데 왜? 직접적인 질문을 할 수가 없죠, 대부분. 대부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분에게 질문을 하면서 조금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뭔가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네네. 루나 코인 관련된 루나 특검을 네네. 하자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루나 특검, 이거 해야죠. 네, 근데 이 루나 특검을 하면 뭐가 좋냐? 뭐가 좋은데요? 야야야, 넌 내부 고발자야? 내부 고발자, 그 도건이한테서 뺏은 돈10% 줄게야. 10%? 요런 이야기도 하고 야, 있었습니다. 10%면은 100억입니다. 10%면 좀 크지? 야, 너네 그 증거 갖고 있는 사람, 그 100억 벌고 싶으면 나와! 도건이 위치 소재지를 말해봐라. 도건이 어디 야, 있느냐? 현상금 100억이야. 완전 루피도 100억이 안 돼. 루피가 지금 현상금이 얼마죠? 천억 벨이 아니에요? 어? 아니야. 그게는 지금 50억인가 60억까지 올랐을 거야, 100억 벨인가? 루피가. 그래요? 100억 안 됩니다. 100억 안 돼요? 야, 루피보다 현상금, 원피스의 루피보다 현상금이 높은 게 도건이다. 네, 그래서 도건이 잡겠다고 해적왕인데. 특검한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잡고 싶대요. 잡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노력하시는 모습은 이제 보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좋은 내용은 사실상 아니, 뭐, 없었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아무도 안 나왔어. 중요한 사람도 아무도 안 아, 났어. 중요한 사람이 아무도 안 나왔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앉아서 수다 떠는 진짜 거예요. 수다였어요. 어디네 커피 마시러 나왔냐? 그리고 카페를 가, 임마! 정치인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나 있더라고. 뭔데요? 사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사과? 사과가 뭐가 중요해? 모든 국회의원님이 루나코인 관련된 사람들 다 불러서 하는 말이 뭐냐면, 뭐냐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다 이것만 물어봐. 아, 그난 있잖아. 감정적으로 가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금전적으로 갔으면 이거 좋겠어. 감성판이만 해. 좀 팩트를 좀 이야기해. 이분 말고도 다른 분도 다 질문했는데, 다 그냥 사과하래? 사과하래. 뭐 사과하면 끝나냐?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다들 사과하래. 사과로 하여튼, 될 일이 아니잖아. 그런 내용이 대다수였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이분 내용은 한 5분 정도밖에 안 해요. 짧아. 아니, 유일하게 거의 오신 분인데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네. 아니, 그 핵심 인물들은 다안 나오고, 그냥 옆에 있던 짜투리 분들만 나와가지고, 무슨. 짜투리가 아닌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대답만 나왔다. 아무 의미 없는 국정감사를 이제 루나가 진행이 됐죠. 아, 그리고 사과 말고도 얘네들이 또 하나 하는 거 있다. 뭐야?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 말 했어. 뭐야? 너희들 루나코인 때문에 돈 벌긴 벌었잖아. 어. 그 돈 뱉어. 어? 그 돈 뱉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해라. 어. 다 이 말 하던데? 다 이 말 했어. 야, 그건 논리가 안 맞는데. 너도 그 가담한 거다. 어. 너도 루나코인 도와줬으면 네가 사귄지 아닌지 몰랐던 알던 그냥 루나코인 관련됐으면 네가 번 돈 싹 다 줘라. 이분 입장에서는 나는 채굴하는 코인만 30개가 넘고 그 중에서 하나가 터진 거잖아. 난 채굴자인데. 그 억울해 하시더라고. 어. 그래서 그 억울한 내용을 말했더니 네네. 아 역시 우리 기사 형님들 네. 테라 루나 사태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어. 적어주셨습니다. 야, 너 채굴해서 번 돈 갖고 와라 그랬더니 야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잘 그거는 이제 그래도 좀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도건이가 잡히는 걸로 응원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형 말고 그 다른 형이 나와가지고 어디 갔어 그 형? 이 형이 나와서 그 수익금 내가 이제 루나로 번 돈 피해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개멋있지. 근데 해시드는 또 안 나왔어. 그러니까 해시드가 초창기 채굴자에 초창기 물량까지 사신 분인데 이분은 소환도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환술에 소환이 안 됐네. 네, 이런 계약을 거 보면, 안 했나? 이런 거 보면 좀 덜 떨어진 소환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은 나오지 않고 나와서 그냥 사과하세요. 너 이걸로 돈 벌었으니까 이거 피해자들을 위해 쓰세요. 이게 다였어요, 이 친구는. 네, 이게 다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부른 거는 네네. 이제 업비트 이서구 대표를 불렀습니다. 서구 형 일로 와. 들어와, 들어와. 서구 형 불러가지고 무슨 소리 하느냐? 네네. 루나코인 이야기보다 먼저 이야기하는 거 있어. 뭔데요? 야, 너 왜 이렇게 돈 많이 버냐? 어? 야, 돈 왜 이렇게 많이 벌어? 이 시끄더라. 야, 봐봐. 업비트 니들 작년에 3조 벌었지? 비싸면 7천억 벌었다. 야, 니들이 몇 배나 벌었어? 이게 얼마나 많이 번 거냐면 네네. 이제 거의 뭐 금융 그룹만큼 번다 니들 엄청나게 번다. 아 일단은 밑밥으로 야 너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좀 그래. 여기 보면 직원 수 업비트 직원 수가 373명인데 네네. 1인당 순수익이 58억이다. 그리고 벌었네. KB가 1년에 14조를 버는데 네네. 여기는 5만 4천 명이 일해서 14조를 버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373명 일해서 3조로 버느냐? 니들 왜 이렇게 돈 많이 벌어? 빗썸이랑 업비트랑 차이가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에는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버냐라고 꼬집으면서 한마디도 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야, 서구야. 서구야! 너희 위에 있는 송치형 의장이 이거 내부 거래 해가지고 이것저것 했잖아. 했잖아. 설마 이것 때문에 니들이 돈을 많이 번 거니? 그건 이제 송치형 개인 돈으로 빼가지 않았을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질문이 앞뒤가 안 맞긴 하네요. 돈 많이 벌었는데 돈 많이 번 이유가 너희들이 이런 MM 작업을 한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어요. MM 작업 한 게 아니냐? 네. MM 작업... 아, 말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런 말을 했더니 이제 서구 형이 한 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야 이거 이미 무죄 떨어졌어. 아 그렇지 그렇지. 과거에 이것 때문에 이슈화가 됐었지. 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해. 업비트가 실제로 내부 거래라든지 이런 걸 다 했는 건 맞긴 해. 맞아 맞아. 거래했긴 했어. 맞지 그때 거래했지. 수수료도 많이 벌었고 유저도 많이 땡겼지. 맞지 맞지. 하지만 무죄잖아. 아 그래 무죄 받았거든요. 야 무죄 받은 거 왜 이게? 그래서 이제 업비트야 너희들 네.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업비트에서 거래하는 이유가 너희들 MM 작업부터 시작돼서 이런 것 때문에 돈 번 거 아니냐 했더니 이제 그냥 스그머니 넘어갔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은 잊어주세요. 잊어주세요. 헤어진 첫사랑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요? 야 그래도 무죄가 떨어진 이유가 네. 너희가 특근법이 없던 시절에 걸려서 무죄인 거지 사실상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사기죄로 사기죄로 기소됐잖아. 네네. 여기 보시면 사기죄에 기망이 들어갑니다. 네네. 우리는 거래한 건 거래했어. 그치? 기망은 안 했다. 기망이 무슨 뜻이냐면 애초부터 내가 사기를 칠 마음으로 들어갔으면 그걸 기만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애매한 게 이 기만행위는 그 사람만 알고 있어. 이걸 입증하는 게 애매합니다. 이거를 입증을 못 하셔가지고 무죄가 떨어졌습니다. MM 작업에 대해서 기망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데 그거는 문서화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애초부터 사기칠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이걸 한 놈만 알죠. 그렇죠. 그래서 기만행위가
이게 법적으로 채택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애매모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슥 넘어갔고요. 그리고 한 개 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뭔가요? 이제 또 루나 이야기가 나와요. 루나콩이 너희들 셀프 상장시킨 게 아니냐? 그쵸. 라는 의혹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애초에 루나코인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쵸. 그 코인이 그래서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셀프 상장이라는 개념을 모르겠다. 너희들이 말하는 셀프 상장이란 개념은 모르겠지만 오해다. 우리는 그냥 거래심을 했을 뿐이고 우리는 뭐 그걸로 인해서 뭐 그렇게 잘못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끝이 났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게 서구 형 입장에서는 그 여태까지 상장시킨 코인이 300개 네. 상패시킨 코인이 50%입니다. 아 그것도 이해하겠어. 그것도 이해하겠어. 상패 코인이 몇 년 안에 50% 이상이 대부분 상패야. 업비트가 가장 많죠. 왜 상패 당했냐? 이 상패 당한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 돈을 많이 잃거든. 상패 뜨면 당연히 돈을 잃죠. 그 돈 잃은 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네. 저희는 상장 폐지 절차에 따라 2주 전에 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단에게 연락을 해서 내부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절차에 맞춰 진행했을 뿐입니다. 상패는 절차에 맞춰서 했는데 상장은 왜 절차에 안 맞춰서 하냐?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죠. 뭐라고요? 내가 상장 폐지를 시키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생기니까 그 전에 상장 폐지를 시키는 겁니다. 애초에 라고 하셨습니다. 상장을 안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상장을 안 시키면 되지. 이상한 거 니들이 상장 시켜놓고. 야, 니들이 이상한 거 그냥 단독으로 업비트에 막 상장 시키고 하잖아. 다른 거래소도 없는데 업비트만 단독. 이런 거 막 했다가 결국 다 상패 시키잖아. 그럼 애초에 그런 그 상장 심사 자체가 너무 허술했던 건 아니야?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노력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 다들 맨날 노력만 한대. 다들 다이어트나 눈구렁이야. 다들 눈구렁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눈구렁이냐면 네. 불리한 내용은 다 이야기 안 하고 노력한다. 힘을 쓰겠다.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제 범위에 드는 그런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야. 이 내용을 이 네 가지 말을 하면 국정감사 통과. 그냥 다들 눈구렁이도 답변이란 답변 1도 안 하고 질문에 대해서 적당히 어물쩡하게 다 넘어가는 게 이번 국정감사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국정감사 하는데 그 코인 관련해서는 뭐 루나 관련돼서 제대로 된 의혹도 이제 밝히지 못했죠. 왜? 아무도 참여를 안 했거든. 그렇죠. 아무도 참여를 안 하고요. 그 업비트 관련돼서도 눈구렁이처럼 다 회피했고요. 네, 다 회피했습니다. 야.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는 슬프게 넘어갔지만 그냥 그래도, 카페에서 소모임을 하지 이럴 거면 그래도 하나의 소소한 수확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확이 있어? 하나의 수확이 있었습니다. 아 뭔데? 국감에서 한 건 아니고 아 그럼 어디서 했나요? 검찰이 일을 하나 했습니다. 아 검찰이 일을 하나 했어? 네, 루나코인 관련된 핵심 인물 한 명을 검찰이 체포했습니다. 체포! 와! 드디어 한 명! 야! 도거나 보고 있냐? 다음은 너다. 이래서 이제 말이 나온 거예요. 이래서 루나 특검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이거 보면 측근을 한번 체포했죠. 잡았어. 어디서 잡았대? 네, 한국에 있었답니다. 한국에? 네. 미꾸라지 같은 놈. 봐봐. 멍청하면 잡혀. 잡아봐. 권도형 봐. 똑똑하게 나갔잖아. 그러니까. 나가니까 나갔어야지. 도형이가 월급을 안 줬나? 그러니까. 하여튼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루나 특검이 루나 관련된 특검을 도입하자라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측근이 한번 잡혔죠? 잡혔죠. 그 측근이 안 불겠지. 뭘 불겠어. 야. 그럴 때 이제 특검을 도입하게 되면 이 말 할 수 있죠. 야, 너 그 도건이 거 그 내가 그 싹싹 감았거든? 그 100억 줄게. 아, 그 10% 줄게. 야, 너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우리는 무슨 도나 벤장 사업소의 친구야. 네가 불면 10%야, 친구. 하면서 이제 국밥, 돼지국밥 하나 슥 밀어줄 수 있는 거죠. 그치. 야, 묶어 더블로 가보는 건 어떠겠니?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이런 특검을 도입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실제로 이렇게 잡히신 분은 어떤 분이냐? 도피 생활을 했지만 네네. 국내에서 잡혔다라고 합니다. 잡혔고 이제 구속영장까지 시청돼가지고 아마 구속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분은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냐? 네, 마켓 메이킹을 통한 MM 작업, 한마디로 루나코인 세력이었다. 루나코인 세력질 하시던 그 못 돌렸네. 한 분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그 계정이랑 다 있을 텐데 그거를 그 MM 작업한 친구 계정 다 있을 건데 분명히 차명계좌 썼을 거거든요. 이거 불면 큰일 나. 야 이거 불어서 너 100억 줄 테니까 가져가고 도건이부터 잡자야. 이거를 불게 되면 지금 권도형이 걸려져 있는 이런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에 대한 혐의만 있지 이 혐의가 입증이 안 되거든요. 이번에 잡히신 이 세력 아저씨가 싹싹 입을 불면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이런 혐의가 입증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도건이는 무조건 잡히면 유죄다. 당연히 자, 검찰한테 작성한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만취 상태인데 검찰 잘 들어. 야 일단은 10%를 줘. 그리고 일단 추진, 주라고? 줘. 주라고? 추징고를 땡겨와 다시. 네. 일단 돈 주고 말 나오면 일단은 이제 추징금으로 야 너 추징금으로 다시 또 갖고 와라 야. 똑똑하네. 알겠지 그치. 어차피 범죄자니까. 야, 검찰 잘 들었지. 야 어차피 있잖아 범죄자이기 때문에 추징금으로 줬다가 다시 빼서. 이거 졸라 빡칠 거 아니야. 일단 증거가 우선이야. 증거 수집 후에 줬다 빼서. 형 그러면 다음번에 아무도 안 불어요. 다음에 아무도 안 불어 그러면 일단은 기간을 두는 거지 도건이 잡을 때까지. 야 네 통장에다가 100억 딱 꽂아줄게. 딱 꽂아놓으면 아이 기분이 가죠. 아 그렇지 그렇지. 다 불어 그리고 수사 끝났어. 그다음 추징금 땅땅. 하여튼 그렇게 되면 재밌는 있겠네. 네, 추징금으로 다시 이거 괜찮다. 재밌네. 검사님들 잘 들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한 분 잡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도건 관련된 러브레터도 이번에 검찰 측에서 또 발표했습니다. 오 러브레터? 네 러브레터. 아, 촬영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빨간 딱지로. 오. 그렇죠 이제 적색 수배로 도건이에게 이제 러브레터를 보냈죠. 네네.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나라의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러브레터를 하나 더 보냅니다. 어디서 보냈는데? 네 우리의 외교부에서 하나 보냅니다. 외교부에서? 네 우리나라 외교부가 도건이에게 러브레터를 한 장 더 보내. 뭐라고요? 이겁니다. 여권 말소? 네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 송달 분령에 따른 공신. 야 너 여권 반납해라 야. 이름도 권도형 쫙 붙여놨어요. 네네. 그래서 이 친구가 조회수가 제일 높습니다. 오. 사람들이 이것만 눌렀더라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야 권도형아 도형아 너가 가지고 있는 여권 그렇지 말소야 말소. 야 이거 쓰레기 됐다. 니꺼 다른 나라에서 지금 없어. 들어와서 쓰레기가 된 여권 반납하고 한국으로 복귀해라 라는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괜찮아. 도건이는 괜찮다고 얘기할 거야. 난 수리남 시민권자거든. 아, 그럴 수 있지. 도건이 형 분명히 이제 수리남 시민권자가 되지 않았을까. 아, 그럴 수 있지. 이미 그러니까. 다른데 시민권 땄겠죠. 아, 거기서 홍어 열심히 먹고 있다고. 그렇죠. 네, 그래도 이번에 네네.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이 공시에 따르자면 네네.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네.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이 무효조치된답니다. 여권이 이제 쓰레기가 돼서 이제 더 이상 한국인 신분으로 다른 나라 못 간다. 괜찮아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건 아저씨는 조만간 이제 불법 체류자, 해외에서 불법 체류자 되는 겁니다. 너 그 러시아 가잖아? 그러면 그 이제 우크라이나 좀 참전하면은 그 시민권 준댄다, 야. 수리남 가지 말고 러시아로 가. 그럼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도건이는 이제 여권조차도 말소되고 있다. 하나하나 이제 루나코인 관련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도건이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한마디 하십시오. 너의 사랑스러운 딸 루나. 불법 체류자로 살게 할 거니 돌아와서 정상적인 그 한국 교육 시스템을 받게 해줘. 들어오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도건아. 사랑한다. 벌레가 이렇게 많아. 만나면 고무망치부터 흔드실 것 같으면서. 아니지. 내가 곤두 형한테 고무망치를 왜 흔들어? 방금 흔들었잖아요. 이거 흔들면 안 돼. 쇠망치로 바꿔야 돼. 왜 덜 아파. 알겠습니다. 고무망치 말고 쇠망치. 그리고 누가 요즘에 고영이한테 망치를 쓰냐? 오한마. 오한마. 오한마 정도는 들어줘야지 고무망치는 안 돼. 일방망치 안 되고 오한마. 내가 자동차 할 때 오한마 좀 쳤거든? 네. 타겟팅을 잘 맞춰. 이게 반동을 이용해서 타겟팅을 딱 맞추는 정수리 쌉 가능. 오케이. 아 그럼. 네, 잘 미팅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제 금융위원장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금융위원장에게 한마디 했는 게 이거 금융위원장
너가 투자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서 루나코인 관련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 게 아니냐. 오. 왜 너는 코인 관련된 투자자 보호 정책을 깔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투자자의 60%가 20, 30대 MZ세대다라고 하는데 20, 30대 MZ세대? 너무 범위가 크죠? 하여튼 그래도 20, 30대의 투자자들이 대부분 돈을 잃었다. 루나코인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금융기관 그리고 돈벌이에 매달린 코인 거래소가 간접적으로는 공모자다. 너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했고요. 심지어 이분이 좀 제대로 꼬집었던 게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제 충분히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보호받지 못하였고 심지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나 빗썸은 상장과 공시 그리고 뭐 증권 결정까지 한마디로 뭐 체결이라는 뜻이죠. 체결까지 모두 독점하고 있다. 심판이 선수로 뛰는 구조다. 그래서 얘네들이 규제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어떤 규제? 자율규제. 야 규제했다 야 자율규제. 그렇죠. 자율규제 했잖아 니들이. 자율규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잖아. 자율규제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딴 소리하고 있어. 루나 폭락할 때 우리는 루나 사지 말라고 노력이라도 했지 니들은 뭐 했냐. 맞아요. 자율규제 했지. 자율규제 했죠. 아 해모로 그냥. 우리나라 보면 행정부, 사법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상권부나 이렇게 시켜놨죠. 네네. 하지만 거래소는 지 혼자 후루룩 짭짭 해먹고 있는 이 상태가 너무나 오랫동안 유지됐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안 되었다라고 아니, 꼬집었습니다. 투자자 보호한다고 자율규제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형이 말한 이런 자율규제라는 이 단어가 네. 요거라고 합니다. 뭐요? 정부와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장치를 너희들이 없앴다. 뭐로? 자율규제로. 맞지? 맞죠? 그 다음에 정치인 이야기가 나와서 패스. 그 다음에 누가 없앴는지까지 말했어. 그건 우리 알바 아니야. 그건 알바 아니야. 우리는 이제 코인, 국정검사 코인 얘기만 합니다. 누가 없앴대. 누군지는 말했는데 안 가져왔어. 그래? 잘했어. 밑에 PPT가 있긴 한데 키진 않을게요. 그래. 하여튼 그래가지고 했고 금융위원장도 인정했습니다. 뭐라고요? 인정. 그분이 없앤 거 인정. 그러니까 이 자율규제를 만드신 대단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시켜서 만든 거 인정. 하지만 코인 시장 발전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라고 마무리 짓습니다. 그건 눈구렁이 아니냐? 그렇죠. 코인 시장 발전을 위해서 그 거래소에서 하면서 하는 거를 어쩔 수 없었다. 그 발전을 위해서? 그거는 이제 그분이 시켜서 그랬던 거다. 라고 이제 다 끝나버렸어. 토스를 해버렸네. 다 그분 탓으로 보냈어. 우린 있잖아. 그 니네가 시켰잖아. 야, 우리, 그, 금강원. 아니, 이름 나올 뻔했어, 이름 나올 뻔했어. 금융당국, 토스. 토스를 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자율규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토스. 니들끼리 저기 가서 싸워. 국회의 상당을 갖고. 맞습니다. 요즘 요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상황이다. 아, 이게 맞나, 근데?